군포시 치매안심센터 이전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모두가 노리는 지역문화 토론회가 성려했습니다. 4기 군포시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판식과 업무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뉴스의 김채림입니다. 얼마 전 올해 처음으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경기 지역에 발령됐습니다. 국민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시설의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주간의 군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군포시 치매안심센터 이전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군포시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부터 약 6년 동안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 치매 확진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시민들의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돕기 위해 임차 공간에서 공공시설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게 된 군포시 치매안심센터는 교육실과 검진실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우리들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서 주실 걸 믿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층 쾌적해진 시설을 기반으로 군포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통합관리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토론회가 성료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토론회는 군포시의 문화예술 환경에 관한 이슈를 도출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차재근 전 지역문화진흥원장,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박승현 화성시 문화자치 총괄기획자 등 외부 전문가의 주제 발표에 이어 군포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과 우선과제를 안건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 작동하는 원리, 핵심 원리는 문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 다양한 문화가치를 지역 문화 가치를 발굴해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군포시는 시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기 군포시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군포시 주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는 그간 1기부터 3기에 걸쳐 SNS 채널과 유튜브에 게시되는 홍보 영상을 총 25건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 4기는 3기로도 활동한 5명과 신규 6명까지 총 11명이 선발돼 올해 4월부터 내년 2025년 3월까지 시정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과 출연에 힘쓸 계획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걸 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고 여러분들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군포시 4기 공무원 유튜브 서포터즈 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제로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군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임진혁 강사의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의 자세를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포시는 아동학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판식과 업무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2024년 교육부 평가를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군포시는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권역별 실무협의회, 기관별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학습 공유회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4월 17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판식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해 장애인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군포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3번 로데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해당자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기관을 확인하셔서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실에 새롭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에어컨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군포시청 1층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13개 동물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더 경기 패스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드립니다. 요즘 군포시에는 철쭉처럼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식회사 톡시오는 자체 연구개발한 통증 완화 마사지개를 노인복지관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모임인 군포시 상록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932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고요. 마지막으로 4년 연속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온 시민의 교회가 군포 사랑장학회에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의 행복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